꼭 뭔가 치료받는 느낌, 보살핌을 받는 느낌, 그래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맛을 가진 이 부산의 집의 미역질이,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 느낌 같이 나눠보시고 맛보시길 추천드리고요. 생일 때, 예, 요 생일 때 뭔가 보상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들러보셔서 이렇게 행복하고 맛있는 맛을 즐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눈 구경, 하늘의 별 따기. 네, 특히 올해 서울 지방에는 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, 저는. 제대로. 맞습니다. 네. 자, 이번 애니띵 노아입니다. 올해 겨울은 무척이나 포근합니다. 뭐 그렇지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죠. 따뜻한 국물이 절로 생각나는 요즘이니까요.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국물을 잘하는 집을 찾아가 볼까 하는데요. 그래도 좀 이야깃거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볼까요? 그러면 먼저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살펴볼 텐데요. 서울에서도 600년의 역사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대문안,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종로 3가 쪽에 피맛길이 위치한 식당을 가보면 어떨까 합니다. 여러분 피맛길 들어보셨죠? 이 피맛길은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는데요. 경희궁에서부터 종로 5가까지 약 2.7km, 종로 3가에서 창덕궁까지 이어지는 약 800m 구간에 걸쳐서 대로변 양변 건물 뒤쪽으로 대로와 수평댁이 이어진 길을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. 조선시대에 궁궐들을 이어주는 종로하고 동화문로, 뭐 이 대로에는 궁에 출근하거나 뭐 간부들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고관대작이나 양아치 양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? 지금도 뭐 엄청난데. 예. 그들이 가마나 말을 타고 허구한 날 이 길로 들락날락거리니까 평소 그들하고 마주치면은 다 지나갈 때까지 읍조리고 기다려야 했던 평민, 양민들은 죽을 맛이었겠죠. 세워라! 주상전하 납시오! 여기 아이스 모나카 세트 하나 내오거라. 그게 뭐 법도니 예절이니 해놓고 안 하고 개기면은 막 데려다가 패고, 그러니 어쩔 수가 없이 해야 되니까 참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말, 가마, 수레가 시도 때도 없이 다니니까 뭐 길의 퀄리티도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먼지에다가 패인 곳도 많고 소똥말똥 뭐 이런 거 뭐 장난 아니었겠죠. 그래서 장사하느라 바빴던 상인들은 뭐 이쁘지도 않은 양반들한테 읍조리는 시간에 차라리 빨리빨리 뭐 물건 배달도 다녀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뭐 했었을 텐데요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로변에 뒷길로 다니게 됐고, 그 중에도 장사 속이 빠른 주점 상인들은 뭐 이곳에 다니는 바쁘고 배고픈 상인들이 탁주나 뭐 국밥 뭐 이런 거 빨리 먹고 나갈 수 있게 가게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, 나무 그릇에 미리 음식을 담아놓고 진열해서 상인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요거 괜찮네 하고 찜을 하면은 바로 뭐 꺼내서 뭐 차려주는 곳, 목그릇에 음식을 담아두는 술집이라고 해서 목로 주점이라고 불렀다는 설도 여기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하니까, 뭐 피맛길도 뭐 또 그래서 번성했다고 하고요. 뭐 이런 걸 보면 사람 사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느껴져서 참 정겹습니다. 이렇게 오래된 피맛길이 뭐 다 없어지지 않고 그래도 서울에 찾아보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. 60~70년대에 크게 개발된 세문안로하고 종각에 이르는 피맛길은 거의 소실됐지만 그 외의 피맛길은 아직 그 형태와 맥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몇 년 전에 서울시는 본격적인 피맛길 보존 방안을 마련해서 뭐 새로 개발되는 필지라 하더라도 피맛길의 맥을 이을 수 있는 형식과 형태, 그리고 운영 방안을 수립해놓고 뭐 개발 때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. 고스란히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는 없지만 길의 형태하고 장사의 방식, 그리고 건물에 사용되는 재료와 형식을 뭐 나름 갖추도록 한 것이고, 이것이 대물림되면 전통을 이으면서도 뭐 정비된 모습의 피맛길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해보기도 합니다. 피맛길에 남아있는 식당들의 특징을 압축해보면 해장국, 생선구이, 뭐 보쌈 이런 정도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오늘 가볼 식당은 이 카테고리로 따져보면 일종의 해장국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뭐 좀 길게 돌아왔네요. 식당 하나 가는데 뭐 역사를 살펴봐야 하니까 아 이거 피곤하고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?
예. 애니싱 노하우 구독자 아니겠습니까? 예. 뭐 컨텐츠가 딸리나 한참 나중이라 모르겠지만요.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여기저기 이것저것 여모저모 역사도 살펴보고 따져보고 너 이름이 뭐지? 하면서 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리고 이 도시의 역사와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먹으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예? 그래야 우리가 참 지식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예? 그래서요. 아, 또 딴 데로 샜네요. 아, 요즘 자꾸 새요. 그래서 아무튼 오늘 갈 곳은 세운상가 쪽 피맛길에 위치한 식당들 중에서 부산 횟집이라고 하는 곳을 가볼까 합니다. 얼마 전에 만화가 허영만 씨도 다녀갔다고 하는 이곳에서 첫 번째로 만난 음식으로 찌부라고 하면 단연코 미역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지리는 생선에 비린맛을 없애려고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매운탕 방식이 아니라 생선 고유의 맛으로 끓인 탕국인데요. 여기 부산 횟집은 거기에다가 특수 미역을 얹어서 바로 끓여 먹는 방식이고 그걸로 유명해진 식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미역지리를 시켰습니다. 뭐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생우럭지리를 시켰습니다. 가스불 위에 얹힌 냄비 뚜껑을 열어보면 처음에는 미역국처럼 보입니다. 뭐 미역이 아주 가득 들어있네요. 이 미역 밑에는 생우럭 한 마리가 본인 내장과 함께 들어있고요. 먼저 약간 끓기 시작하면 미역을 반으로 자르고 뭐 버거국에 이렇게 미나리 드시듯이 미역부터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요. 이 미역은 이 부산 횟집의 일종의 시그니처 같은 건데 뭐 그날그날 새벽에 배송받은 소금에 절인 염장미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생미역은 너무 풀어져서 씹는 맛이 덜하고 말린 미역은 또 너무 질겨서 맛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꼬들거리고 뭐 씹는 맛도 좋고 간도 짭조름하게 배어있는 염장미역이라야 생선지리탕과 잘 어울려서 짠듯딴듯 뭐 그리고 건강한 맛도 나는 독특한 감칠맛이 배가가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미역을 다 먹고 한 소끔 더 푹 끓이면 서들이 국물에 우럭 생선살과 뼈 내장에서 우러난 뽀얀 국물 위로 노란 기름이 이렇게 살살 배어나와서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진국이 되는데요. 시간을 좀 들이니까 원숙한 국물 맛을 내는 그런 탕국이 되는 모양입니다. 반찬도 참 좋습니다. 많지도 않게 뭐 서너 가지 반찬이지만 나물 하나, 뭐 양배추 쌈, 밴댕이젓, 그리고 김치 뭐 이런 조합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. 미역과 국물을 먹는 사이에 밥 위에 기름기 잘잘 흐르는 짭조름하고 고소한 요 밴댕이젓을 올려 먹는 그 맛도 참 일품이고요. 양배추 쌈에 뭐 꼬도덕거리는 그 맛으로 먹는 이 쌈 맛도 참 좋고요. 나머지 반찬의 맛도 빈틈이 없고 참 맛있습니다. 다양한 맛을 보기 위해서 회덮밥을 시켰는데 뭐 이 회덮밥도 참 맛있고 좋았지만요. 두 사람이 가서 지리하나 회덮밥 하나 시켰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맛있는 지리탕의 양이 좀 모자란 느낌이 들더라고요. 혹시 두 분 가실 때는 그냥 탕 2인분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워낙 탕이 맛있고 또 건강한 맛이라서 아마 든든히 더 드시고 싶으실 겁니다. 손님이 많아서 뭐 너무 바쁜 시간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꼭 뭔가 치료받는 느낌, 보살핌을 받는 느낌, 그래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맛을 가진 이 부산의 집의 미역지리,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 느낌 같이 나눠보시고 맛보시길 추천드리고요. 생일 때, 예, 요 생일 때 뭔가 보상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들러보셔서 이렇게 행복하고 맛있는 맛을 즐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